안녕하세요, 슬빠입니다. 기아 커넥트를 가족, 연인, 친구 등 지인에게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공유 받고자 하는 전화기에 기아 커넥트 앱을 설치합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기아라고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설치가 끝나면 열기를 눌러서 권한들을 허용해 주세요.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기아 통합 아이디가 없으면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하시면 순서대로 아이디, 개인 차량, 공유받은 차 순으로 나와 있죠. 제가 커넥트 가입하는 영상은 찍질 못했는데 공유가 아닌 첫 가입을 하실 때는 개인 차량 등록하기를 눌러서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청하기를 눌러서 소유자에게 졸라대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소유자 폰으로 직접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차량 소유자 폰에서 이미 설치된 기아 커넥트 앱을 열어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를 터치해서 차량 및 서비스 설정을 들어가세요. 차량 공유 관리 항목에서 공유 추가를 누르시고 공유받을 핸드폰 번호를 적고 비밀번호를 생성하세요. 쉬운 번호도 상관없습니다. 동의를 누르시고 내 차 공유를 누르세요. 이제 다시 공유받을 폰으로 넘어가면 알림이 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 공유를 받으시고 필수 약관에 동의하신 후 좀 전에 차량 소유자가 만든 비번을 입력하세요. 서버에 연결이 되면 기아 커넥트 공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차에서 프로필을 연결할게요. 프로필 아이콘을 터치, 사용자 변경, 동의함, 시작을 누르면 폰으로 본인 인증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폰에서 예를 누르시고 확인, 다시 차로 넘어와서 다음을 누르시면 계정 연동을 시도합니다. 언어 설정, 다음을 누르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마무리하시면 되지만 프로필 설정 한번 볼게요. 이름, 비밀번호, 프로필 이미지도 변경할 수 있고 디지털 키 연동도 가능하네요. 마지막으로 기기 연결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홈에서 설정을 누르시고 기기 연결을 선택하세요. 다시 기기 연결. 이미 연결되어 있는 폰이지만 신규 추가를 눌러보면 폰에서 차량 이름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하라고 합니다. 폰에서 블루투스 검색을 해보시면 스포티지가 있습니다. 등록을 눌러서 연결하시고 연락처 접근 허용, 메시지 접근 허용을 하시면 기기 연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